제20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 공로 있는 관계 성원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당 및 국가 표창 수여 모임이 6일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 조선태권도위원회 일꾼들, 선수, 감독, 종무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됐습니다. 이어 최휘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모신 세계 표창이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선수단 감독 장경옥에게, 김정일 청년용예상이 황해북도 태권도 선수단 선수 리성훈, 자강도 태권도 선수단 선수 김남수,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선수단 선수 오지양에게 수여됐습니다. 평양시 태권도 선수단 선수 박미양, 평안북도 태권도 선수단 선수 김향심, 중앙체육학원 학생 리은종에게 인민체육인 칭호가,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선수단 선수들인 왕명국 김일화, 감독 강영남, 단장 원세연, 남포시 태권도 선수단 선수 함수경, 황해북도 태권도 선수단 감독 리용일에게 공훈체육인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국기훈장 제1급이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선수단 선수들인 신정화, 최수련, 김수련, 림위석, 책임감독 김성국, 감독들인 사옥진, 한종애에게 수여됐습니다. 또한 국기훈장 제2급이 8명에게, 국기훈장 제3급이 5명에게, 공로메달이 11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훈련과 경기마다에서 우리식의 경기 전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